물때가 이른 날이면 여차리 아낙네들에게는 배 위에서 첫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예산일이지요. 그런데 집에서 일찍 나왔어요. 물때가 일러가지고 일찍 나와가지고 집에서 밥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동네가 그 동네 사람 양반들은 누구 여기다 가지고 싸가지고 와서 먹어요. 이게 맛있잖아요. 어르신 먹으면 단맛도 좋고. 좋다고. 배 위에서는 늘 시장이 반찬입니다. 허기진 속 달래자마자 아낙네들이 분주해졌습니다. 물이 다 빠지려면 아직 한참이나 남았는데 말이죠. 물도 안 빠졌는데 벌써 옷을 체내보세요? 차라리 이제 준비하고 물 나가면 여기 땅 오고 내리죠. 그러고 보니 바닷물의 흐름이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때를 기다린 아낙네들이 서둘러 바다로 향합니다. 거침없는 발걸음. 40년 넘게 오가던 익숙한 길입니다. 한번 빠지기 시작하니 순식간에 쓸려나가는 바닷물. 마침내 바닷물에 가려져 있던 땅. 갯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마다 한 자리씩 꿰찬 아낙네들 허리 한번 펼새도 없이 갯벌 일궈 조개 캐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1년의 세 계절 여차리 아낙네들을 먹여 살리는 기특한 녀석은 바로 요 주름떡 조개. 걔네들이 먹이 몰라고 햇바닥에는 눈이 있어. 그 부분도 이렇게 그래. 저기 하는 거에 일러는 거에. 그래서 이제 보고 이제 이렇게 딱 잡는 거지. 요렇게 생겼어. 저는 시집 올 때 그 산에서 이렇게 공을 차면은 공이 바다로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넓은 섬인 줄을 모르고 시집을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갯벌. 가만 있는 갯벌이랍니다. 이거 오염 안 되고 좋은 갯벌이래요. 조개 캐기 시작한 지 한 시간쯤 지났을까 갯벌에 서서히 물이 들어오는가 싶더니 금세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놀란 마음에 빨라지는 발걸음. 난 넣어줬어요. 고개 잡다가 땅만 보고 부지런히 조개 잡다 보면 의리에 한 번씩 있는 일입니다. 아니야. 조개 담은 망태기가 제법 묵직합니다. 뭔지 몰라도 하자. 이건 뭐예요? 아니었어요? 바닷물 찰 때까지 기다리며 잡은 조개를 크기별로 골라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덟, 아홉, 열, 그 물때가 물질을 많이 쓰니까 그때는 좀 양이 많은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길어서. 근데 오늘은 좀 못 잡은 것 같으네. 적으면 적은 대로 또 많으면 많은 대로 내어주는 만큼 걷어가는 것이 순리. 갯벌에 기대어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강화도 울포리 나루터에서 배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섬 보름도. 강화섬들 중 갯벌이 넓게 발달된 곳이죠. 물이 많이 빠질 때는 마치 육지처럼 끝을 가늠할 수 없는 너른 갯벌이 펼쳐지는데 그 거리가 해안선으로부터 무려 10km에 달합니다. 때묻지 않아 청정 갯벌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보름도에서는 경운기만큼 요긴한 교통수단도 없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갯벌에 한번 나가려면 경운기 없이는 엄두도 못 낼 일이죠. 뭐라도 하나 잡으려면 경운기로 좋게 40분은 달려야 합니다. 백합 잡으러 가요. 조개. 백합 조개. 이렇게 멀리 들어가요. 멀리 가야 좀 조개가 있어요. 많이 잡아먹으라고요. 모래벌인 보름도 갯벌은